광주시의회가 의장단 구성을 두고 의원들 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틀째 파행을 빚었습니다. 자리 다툼에 초선 의원들까지 적극 가담하면서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정지용 기자입니다. 광주시의회가 의장단 구성에 실패하면서 이틀째 파행을 빚었습니다. 본회의는 시작하자마자 멈춰섰고 민의의 전당은 하루 종일 텅 비었습니다. 두 쪽으로 갈린 시의원들은 이전 투구식 자리 다툼을 벌였습니다. 쟁점은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직 배분. 접점을 찾아가는 듯 했던 협상은 초선 의원들의 자리 욕심 앞에 번번이 좌절됐습니다. 저는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욕심 생기게 생겼지. 자기 욕심 생기게 그 중에 팀목에 들어가서 야 나도 더 너나 더 그렇게 했겠지. 역대 광주시의회 중 가장 많은 8명이 당선돼 새 역할을 기대했던 여성 의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성 의원 몫으로 나온 부의장 한석을 두고 머리를 맞댔지만 민주당 소속 여성 의원들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사회 정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 누구합니까? 결국 광주시의회 원구성은 또다시 미뤄지게 됐습니다. 의원 23명 중 20명이 초선으로 변화된 새로운 모습을 요구받고 있는 광주시의회. 하지만 양보 없는 감투 싸움을 벌이면서 시작 도전에 구태에 물들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KBC 정종입니다.